안녕하세요. 와우 TV 시즌 2두 번째 게스트 DJ 바리넥스입니다.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 괜찮아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 음악적인 질문 우리 제가 할까요? 네. 아, 드럼앤베이스, 뭐 넓게는 베이스뮤직 다 틀고 계신데 이런 음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드럼앤베이스라는 베이스라는 음악으로 시작을 안 했었어요. 네. 솔직히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분명히 그 플레이가 나오는 곳이 있었지만 네. 잘 몰랐었어요. 이게 어디서 심지어 그건 완전 예전이니까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명월관이라는 클럽을 이제 그냥 아는 형이 야 여기 놀러 가볼까?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때 일본 DJ였던 것 같아요. 일본 분 DJ가 이제 드럼앤베이스라는 걸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와, 전 순간 얼어버렸어요. 네, 이런 장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냥 하우스, 뭐 테크노, 일렉트로 이런 게 되게 네. 막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내가 과연 이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클럽도 없을 뿐더러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왔었죠. 그래서 그냥 바로 녹음을 해서 네. 이제 집에 가서 이 장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장르인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드럼앤베이스라는 장르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되게 운명적이었네요. 그렇죠. 네. 우연치 않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들렸던 클럽이 제가 아는 드럼앤베이스 아티스트 중에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정길이라고. 알죠. 영어 이름은 되게 멋있어요. 네. 제이페스 막 이런데 네. 근데 이름이 네. 정길이에요. 아, 정길이 형 잘 알죠. 잘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정길이 형은 뭐 한국 드럼앤베이스에서 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네,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알아갖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네, 정말 예전부터 줄곧 네. 그보다 훨씬 빨리 하신 되게 대단하신 걔는 LP보이랑도 어마어마하고요. 대단하신 지금 옥타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일본은 DMB는 안 드시겠네. 드시겠죠? 네, 서브존에서는 시도를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DMB 음악을 처음부터 틀었던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일본 DJ 음악을 들었을 때 혹시 DJ를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DJ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 이제 근데 그때도 뭐 어떤 클럽에서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음악 틀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기였어요. 뭘 내가 여기 뭐 DJ를 뭐 클럽을 들어가야 네. 되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상태였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작은 파티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그냥 배관을 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던 시절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되게 멋있네요, 시작도. 이렇게 클럽을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데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우리끼리 파티를 만들겠어. 되게 멋있네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플레이했던 클럽이 어딘지 언제였는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클럽 이름은 솔직히 기억이 네. 잘 안 나요. 너무 예전이라서 근데 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지하가 2층이 클럽이 지하 2층인데 그 밑에 지하가 더 있었던 클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한 4명 있었나? 관객이? 네. 4명인가 5명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관객들 앞에서 이제 틀 생각으로 한 일주일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4명이든 1명이든 정말 좋았던 기억이죠. 어떻게든 클럽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음악을 틀었어요? 그때 뉴디스코. 뉴디스코. DMB랑 너무 다르다. 네, 뉴디스코랑 이제 일렉트로인데 지금 일렉트로랑은 많이 다르죠. 네. 엄청 하드한. 그때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드럼앤베이스 같은 경우를 되게 좀 하드하게 플레이를 하는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하드한 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블루드 비트루트 그런 네. 완전 센 타이트한 곡들을 머스타드 핑프 되게 센 그런 곡들을 그러니 당연히
안 좋아하죠. 대중적이진 않았고. 네, 사람이 되게 남성적인 음악을 좋아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네 명 있는데 막 그때 뭐 그냥 센 거만 들었었죠. 그러면 혹시 바리오닉스 전에도 이제 다른 이름을 쓰셨고 뭐 듀오도 활동하셨고 간단하게 예전 활동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처음 네. 시작 했을 때부터 이름은 DJ 바리오닉스였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가 되게 많은 게 DJ 바리오닉스로 시작을 해서 네. 근데 이제 DJ 바리오닉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보다 이제 그 이름으로 활동 거의 안 했죠. 네.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딱 시작점에서 이제 팀보너라는 네. 네. 네, 그런 팀을 이제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바리오닉스라는 기억은 전혀 없죠. 네. 네. 거의 그러니까 첫 시작을 팀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바리오닉스로도 활동을 하긴 했었죠. 예, 네, 하긴 했었는데 이제 팀보너라는 이제 팀을 만들고 이제 그걸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해체를 하고 네. 다시 싸웠나요? 그냥... 아니요, 뭐 이런 질문. 네. 보통은 싸우고 요즘 시즌 2에 들어와서 이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싸운 거 싸웠다는 소문이네. 무슨 소야? 아니 아까도 그렇게 쌍욕을 하시던데 무슨 절대 아닙니다. 이거 네 절대. 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욕한 적 없고요. 네. 어, 싸우고 아 따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아니, 절대 싸운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적인 뭐 아, 보통 뭐 그렇죠. 네. 이혼할 때도 뭐 아니 정말 말하면. 그 형은 네.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네. 저는 또 다른 음악을 하고 싶었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제가 들었던 소문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아니요 무슨 소문이요? 아니, 음악적 아니, 견해 차이가 아 네네네네 야마다는 조금 더 뭐 아이디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너무 센 드럼 앤 베이스 위주로는 플레이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야마다는 야마 얘기인가요? 있는 음악을 좀 하고 싶었네요. 네. 아,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 감사합니다. 아우 기 빨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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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사실 무근인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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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형도 너무나도 잘 하고 있고 네. 뭐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더 왜냐면 그 형도 이제 베이스 음악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되게 네. 노력을 많이 하는 형이고. 네. 되게 잘 되고 뭐 저도 잘 돼서 서로 파이팅하는 그런 게 됐으면 저는 바람이에요. 지금 스팽킹 덕이라는 크루를 들고 있죠? 그렇죠. 네, 스팽킹 덕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뭐 디인베스를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이게 뭐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형도 어떻게 보면 취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형도 이제 그렇게 베이스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되게 큰 형이고 저도 드럼인베스라는 그걸 되게 많이 알리고 싶은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바리오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뭐 바가지라든가 이제 사실 클럽의 주류로 음악이 나오는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드럼 베이스나 테크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바리오닉스도 지금 음악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바가지도 이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멜번이나 빅룸이나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해도 사실 한국 아티스트들이 뭔가 무브먼트를 운영하거나 크루를 운영해서 음악을 만들고 파티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다 같은 선상이어서 네. 그걸 서로 다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장르 음악이다 아니다. 사실 뭐 멜번은 장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사실 요즘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뭐 늘 응원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뭐 베리오닉스도 저를 되게 응원하고 있고 네. 서로 네, 요즘 네. 대한민국 언더그라운드가 서로 약간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서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네 그럼요. 좀 네. 많이 하는 케이스라서 외국 뭐 기사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시아인들은 좀 서로 이렇게 리스펙하지 않는다.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뭐 장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뭐 보통 뭐 SNS 보면 뭐 장르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저는 그거는 조금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에 블루 엔터테인먼트에서 리본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그 대본을 보고 음원을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피처링에 네. 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혹시 네. 그 노래를 션이 부른 건가요? 네네, 윤호가 예, 피처링을 참여를 했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오늘 곡을 만들고 이제 갔을 때 이제 윤호한테 이제 믹싱이나 마스터링 같은 부분을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제가 그때 아마 팀 번호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이제 뮤지션으로서 이제 좀 내 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리본이 나온 게 제가 딱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그 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6개월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6개월 와, 정도 대단한데요? 했는데 그 멜로디는 이게 되게 웃긴 일화가 있는 게 솔직히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멜로디를 쓴 거였었어요. 아~ 네, 네, 리본이. 네. 왜냐면 제가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되게 많이 들었고 되게 좀 그렇게 멜로디컬한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녹음을 해놨던 곡인데 이제 아 나도 내 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제 컴퓨터 뒤지는데 그게 멜로디가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녹음을 해놨던 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예,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이거는 뭐 또 얘기가 딥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해체를 했고 이제 좀 그렇게 심리적인 상태에서 정말 제목도 리본에게 다시 태어나다라는 네. 그런 의미고 네. 이제 작사 같은 것도 제가 했기 때문에 아, 영어를 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못하죠. 그거 완전 아... 힘들게 썼어요. 막 한국말로 다 쓰고 구글 이제, 번역기로 돌리고 네,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이제 그냥 흥얼거리는 걸 녹음해서 이제 윤호도 같이 옆에서 아... 영어로 같이 번역해주고 윤호가 도움을 되게 많이 줬어요. 네, 윤호가 뭐 천재네요, 윤호가. 네, 되게 뭐 네, 아, 진짜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나왔죠. 네, 다 아시다시피 되게 곡도 되게 잘 만들고 네. 되게 모든 악기도 다 잘 네, 다루고 네. 그래서 하다가 즉흥적으로 제가 하다가 피처링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곡을 어느 정도 마스터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윤호도 그래도 밴드도 하고 학스라는 밴드도 하기 때문에 노래 한 곡 이렇게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어, 형 좋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흥얼거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나 너무 좋다. 근데 기계를 조금 쓴 것도 있지만 조금 쓴 것도 있지만 너무 목소리도 네. 너무 좋고 어쩐지 또... 인간미가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노래. 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 윤호가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즉흥적으로 막 가사를 쓰고 막 윤호도 막 구글 번역기 돌리. 근데 윤호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고도 제 아 심지어 영어까지 잘해 이거는? 네. 그럼 뭐 아.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누나들한테도 막 메시지 보내서 이걸 좀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제 음에 맞는 걸 이제 네.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 좀 근데 좀... 6개월 공부를 해서 그 정도 퀄리티의 아, 음악을 진짜 놀랍네요. 만든, 네 엄청 어 나도 하고 싶어진다 막 6개월이라니까 아, 네. 6개월 저한테 한번 배워보시죠. 바세2를 네. 한번 콜라보로? 아, 네 콜라보로 많이 도와줘서 뭐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음악이 네. 아까 듣기로는 뭐 광고에도 사용이 됐고 네, 네 그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뭐 관심을 받았다 사랑을 네.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광고에 삽입이 됐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 재팬 에피터 무비에서도 한번 6개월 만에 만든 곡이 울트라 재팬.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말이 바뀔 수 있는 게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제가 곡을 어떻게 멜로디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네. 다 해서 갔고 네. 모든 비트랑 구성은 제가 다 해서 갔지만 네. 이제 그 당시 디테일적인 네. 부분이 솔직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런 디테일링 같은 부분 윤호가 많이 도와줬고요. 와,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2014년 얘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이애미 가겠네요. 아니요. 절대요. 마이애미의 애프터무비에 사용될 것 같은데 이제 나오는 앨범들이? 그래서 이게 좀 뭐 저는 몰랐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BGM으로 한 몇 번 나오고 그래서 네,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게임에서 뭐 와우인가? 뭐 그런 또 게임에서도 또 뭐 저는 모르는데 네, 또 사용이 그렇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 나온 얘기가 사실 다음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 생각도 안 하고 만든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이 왔으니 뭔가 이 전작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과 혹은 또 이제 본인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될 텐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리본이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음 곡은 언제 나오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3곡 정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DMBS 발표할 때도 분명히 한 두세 번도 틀었고 반응도 뭐 괜찮았고 근데 아직 피처링을 찾지를 못해서 또 뭐 미국에도 보내보고 뭐 영국에도 이렇게 보내보려고 해도 제가 딱 원하는 피처링이 받을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멜로디는 썼나요? 아 멜로디랑 모든 완곡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거는 아까 뭐 나눴던 얘기는 아니고 전에 이제 그
그 밀러 사운드 클래시 네. 네, 그거 본선을 갔다가 꽤 오래 있다 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미국 현지에 이제 뭐 레이블의 상황이라던가 아. 이런 것들을 좀 그때 잠깐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했던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 세 곡이 이미 이제 완성이 네. 됐었을 때고 그걸 가져갔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네네네. 현지 레이블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티스트들과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일단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신 거죠? 네네. 네네. 그 밀러 사운드 클래시 이제 세계 대회를 라스베가스로 네. 갔다 온 건데 좀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네.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실력들은 정말 별로였어요. 아, 네, 저는 대표로 뽑혀온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 이거 영어 자막으로 쳐주세요. 아, 네. 아, 뭐, 그 미국 애들 실력이 너무 별로였어요. 아니, 미국 애들이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사람 죽이네. 미국 애들이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조금 그 파이널에 모였던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냥 히트곡 메들리라고 해야 되나? 네, 아, 모든 장르가 일렉트로였고 네. 진짜 트롯 나왔던 곡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앞에 틀었던 DJ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코코 리믹스인가? 그거를 네. 한 6번을 넣게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 17팀이 나왔는데 그걸 한 6번, 7번 들었고 그때 리논 리논 리믹스도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컴피티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좀 큰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자기 나라에서 우승을 하고 왔지? 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믹싱 분명히 잘하는 DJ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17팀, 18팀 중에서 그때 당시 같이 갔던 관계자들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네. 아 어떻게 이 정도밖에 틀 수가 어떻게 이 정도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레이블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DJ 맥도 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도 제가 드림베이스를 틀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 DMB 레이블 관계자도 만났어요. 근데 뭐 말을 해보니까 뭐 정말 많은 곡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뭐 3곡, 4곡은 뭐 우리나라 데니보드가 왔었고 NDC가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곡도 줘보고 뭐 루톤이랑 작업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 동시에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여기 너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가 이렇게 한 3, 4곡 가지고 어떻게 줄 수가 있냐. 못해도 뭐 제가 들었던 말은 20곡? 뭐 30곡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컸었어요. 정말 좋은 한국의 히트곡이랑 퀄리티 좋은 한국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또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많은 곡이 있어야지 너의 가능성을 보고 너한테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곡을 준비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쌓아서 다시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좀 더 나는 아직까지는 DJ가 좀 더 많이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레이블을 찾아갔는데 줄을 쭉 서 있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네. 저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아직 엄청 많대요. 막 전 세계에서 CD를 막 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붐이기 때문에 뭐 매일 밤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게 일화도 많잖아요. 막 알레소가 뭐 저 어디다 놓고 갔는데 네, 놓고 듣고. 갔는데 막 그걸 듣고 이제 그리고 뭐 데드마우스도 이번에 뭐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뭐 직접 찾아와서 네. 네. 사클 뭐 링크 백날 보내봐야 안 된다긴 그런 게 좀 유행 아닌 유행을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반은 구멍이죠. 네. 네. 많이 찾아오지만 이제 반은 구멍이죠. 이제 정말 그렇게 하기가 하여튼 네 세계적으로 하지만 뭐 네. 그래도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네. 세계 시장을 뚫기는 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최고의 순간 3개만 좀 어렵겠지만 꼽아보신다면 네. 팀 해체가 아니